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식 방송국 개국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대학 개원도 못했고, 또 총재님 취임식도 못했고, 방송국 개국도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국하고 우리 전법대학 개국 그 오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행사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서 아마 5월 중순 이전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한풀 꺾여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전법단은 그래도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날맨 처음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출범식을 했고, 2016년 10월 13일 날 사단법인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2016년 10월 28일 날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했고, 그 다음 해 2017년 2월 7일 날 대한불교조계종 충무원 불교문화역사박물관에서 출범식을 했고, 그때는 22개 언론사에서 연합뉴스까지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충 이제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16일 날 중국 환발해 여유연맹하고 한중 불교문화 또 유교까지 그래서 저희가 MOU가 체결됐는데 전 세계가 뜨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2019년 1월 8일 날 제가 이제 명예박사, 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SNS 청소년 문제 해설 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BBS하고 아시아뉴스 통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2019년 8월 13일 날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 MOU 체결을 해서 여기 또 14개 언론사에서 저희가 보도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제 방송국이 개원이 되고, 확정된 바로는 이제 저희 대학에서 또 교육을 수료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명상교육지도사 자격증이 나갑니다. 오늘 이제 확정된 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사단법인 최초로 저희가 SNS 컨텐츠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 부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런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서 제가 2004년도에 포교사 9기를 이제 합격을 하고 품수를 해서 보니까 제가 지도자들이 먹고 살게 없어요. 불교 발전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있다면 자체에서 양성한 인력을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미래 불교는 누가 끌고 가야 되냐면 제가 지도자들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복도 입고 이렇게 사복도 입어서 어떤 엄격한 계율이 물론 뭐 승려들한테는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미 지금 미국 서부 유럽에서는 명상 지도 또 불교의 그 교학을 승려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쪽은 제가 지도자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명상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세존께서 명상은 원래 뭐 오랜 고대에서부터 해왔던 것이고 절 또한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해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이나 명상, 수행을 세존께서 활용을 해서 그 정각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무상정 등각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 불교를 거듭 태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토대와 토양이 제가 그래도 이제 불보살님의 가피로 저는 지금 그런 가피력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 이게요 우리가 경전에도 나와 있지만
선업을 지었다고 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금방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또 악행도 똑같습니다. 당장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과보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오히려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지는 대로 갔습니다. 공덕도 우리가 덕을 그 복을 지었으면 반드시 받게 되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그 원리를 100% 알고 있고 몸으로 체득을 했고 그래서 저희 그 아버님께서 유언도 하셨고 가르침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다가 정법을 이야기해도 세존께서도 욕을 먹었고 예수께서도 욕을 먹었고 모든 성인들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해도 그러나 만인을 위하고 많은 중생을 위해서 어떤 선도적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복이 되겠죠.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 불교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호국불교를 해서 지금 스님들께서 그래도 그런 복을 지은 공덕으로 참잘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게 또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하고 아상을 부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위상이 지금 저하하고 있고 다시 오늘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제가 어제 이제 그 방송을 했지만 참여하는 신자단체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불교가 박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네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깨어있어서 정말 이 승려들이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직예청정,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존경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속인 그 제가자하고 똑같은 행을 해서 존경받을 수가 없겠죠. 승복만 입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잡이고 명잡이고 스님도 아닌 사람이 종로로 타고 승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이 승복을 입고 있으면서 계율을 부족하게 소지를 해도 계율을 못 지키면 명잡이고 이런 뿐인 비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직의 문제.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문제는 제가자들이 앞장서야 되고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길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습을 해서 제가 법당이 있지만 제가 목탁 치고 이래가지고 이거 수입 안 나온다는 거 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이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나온다면 다행히 제가 이 건물은 사업 잘할 때 분양을 받아놨기 때문에 임대료 정도 최소한의 임대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뭐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고 광고 수익이 나오면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방송을 확대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아직 뭐 밝힐 때가 아니지만 또 우리 총재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이제 총재를 맡으셔가지고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이제 화평 TV, 원래 이름이 화평 TV인데 어렵다고 해서 화쟁과 화평, 여와 야, 그러니까 각 계층 간의 화합 이걸 이제 모토로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자, 더불어 산다. 이런 식의 이제 앞으로 제가 초청을 해서 이런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민족이 또 우리나라의 불자 불교가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것이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제가자들, 젊은 지도자들 양성을 잘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요즘에 제가 반가운 소식들을 접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같이 참여하겠다고 연락도 주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찾아오시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는 굉장히 저희 그 우리 유튜브 엄재삼 TV 화평 TV가 앞으로 발전한다는 게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사리사욕을 채리지 않고 그야말로 부처님의 법을 제가 제대로 펼친다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거고, 또이 방송국이 또 SNS가 크게 우리가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어떤 자신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받으면 이게 조금 커지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 청년 법회를 해서 제가 투자를 해서 또 교육도 장학금을 주어서 SNS 컨텐츠 지도사가 지금 아마 취업은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사 자격증 딴 사람, 또 명상 지도사는 개원을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명상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다행히 제가 교수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진을 제가 꾸려놨습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그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제 광덕선언 또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 전법대학에서는 연등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연등은 각 지역 사찰, 지적 사찰에다가 꼭좀 달아주십시오. 지금 불교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지금 도와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링크를 띄워드리면 컴퓨터도 그렇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로그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잡합니다. 다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핸드폰에 보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엄제삼 세 자만 치시면 됩니다. 제 이름 엄제삼. 원래는 이제 엄제삼 화평TV인데 화평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제삼을 들어가시면 엄제삼TV가 딱 떠요. 거기서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거기다가 옆에 이제 좋아요가 있으면 눌러주시면 좋은데, 우선에 누르기 어려우시면 구독만 눌러주시면 구독 중이 뜹니다. 그럼 1000명이 되면은 제가 이제 광고비 신청이 되고, 그 광고비 가지고 제가 임대료가 아니라 여기 관리비용, 관리비를 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제가 초파일날 보시는 일단은 그 구독 버튼으로 좀꼭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돋보기에서 엄제삼.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 거의 코로나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5월 12일 날이 이제 백일기도 회향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무 약사열의 불 고맙습니다.